그래. 올려. 왔구나. 왔구나. 딱 들어지면서 살짝 빨았다가 쭉 올리는 그런 느낌. 그래 봉투 왔구나. 오늘 나오는 붕어들은 정말 이뻐요. 아, 깨끗하네 붕어가. 이제 밤낚시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추워서 밤낚시하기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 5월이 되면서 낮기온, 이제 밤기온도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밤낚시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 같아요. 자, 지금 시기에 낚시를 해보시면 아시죠? 뭐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조항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황홀한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밤낚시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 저와 함께 황홀한 찌올림 만끽하시죠. 낚시! 먹구나.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떡밥. 항상 배합하는 그대로 어분산에 숙성을 해서 포테이토 한 컵 정도 넣는데요. 대부분 이제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떡밥이 비중이 가벼운 떡밥이에요. 자, 비중이 가벼운 떡밥 종류로 해서 3컵. 그리고 물도 똑같이 3컵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떡밥인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질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물을 살짝만 더 넣어서 조금 질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비중이 가벼운 떡밥을 사용하는 이유가, 낚시터마다 대부분 이제 뻘청이나 이제 떡밥이 쌓여있기 때문에 비중이 무거운 떡밥을 사용을 하시면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찌 내려가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찌맞춤과 떡밥을 달았을 때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무거운 떡밥을 달았을 때 찌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 비중이 가벼운 떡밥을 사용하면 내려가면서 바닥권에 살짝 안착이 돼서 묻히는 경우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이제 떡밥이 이렇게 비중이 가벼운 떡밥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이제 무거운 떡밥도 당연히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해보면서 이런 뉴루트에 뻘청이 많거나 아니면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 살짝 얹어주는 가벼운 떡밥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조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여분이 물을 흡수해서 숙성이 된 다음에는,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이제 코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테이토 입자가 요즘에 이제 비구로 나와서 너무 굵어서 한 컵이면 되는데 제가 한 두 컵 정도를 넣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떡밥을 이렇게 막 치대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비벼서 포테이토 입자가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떡밥입니다. 그래, 올려. 더. 이게 첫 수부터 너무 뜸 들이면 안 되는데. 맞구나. 자, 이게 한 마디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침질을 안 하니까 이제 끌고 가요. 줄줄줄. 야, 힘 쓰는 거 봐라. 이거. 물이 올랐네. 물이 올랐어. 오! 자, 사이즈는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와, 붕어 힘 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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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 너무 쓰는데? 오우. 자. 자, 이 시기가 딱 산란 기가 끝나는 그런 시기죠. 이제 뭐 회복기에 들어서 붕어도 있을 테고, 이런 뉴루트에는 계속 붕어를 넣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 최근에 넣은 붕어 같죠? 진짜 붕어가 깨끗해요. 야, 진짜 깨끗하다 이거. 자, 관리형 낚시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붕어죠. 당찬 손맛,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붕어. 아, 찌올림은 약간 아쉬워요. 이렇게 제가 또 한목 정도 들었다 놨다 했을 때 혹시라도 해서 기다렸는데 쭉 말고 들어가는 입질. 자, 첫 번째로 정말 깨끗하고 이쁜 붕어 아주 났습니다. 맞구나. 지금 시기가 낮 시간에는 일조량 때문에 수온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붕어들이 자기 체온에 맞는 그 정도 수심층을 찾아 올라왔다가 이게 해가 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이 돌 때 또 적정한 온도층을 찾아 내려가면서 바닥근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붕어에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아니면 뭐 그날 따라서 밤늦게 낮 시간에 낚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밤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 이 아침 시간에 낚시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붕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지금 어느 낚시터를 가시더라도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낚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붕어를 낚기가 좋죠. 오, 자, 이게 해가 살 지면서 뭐 아직까지 그렇게 어둠이 내리진 않았어요. 자, 이 시간대에 또 옆집에서 이제 붕어가 나오네요. 아, 확실히 이게 낮 시간보다 해가 딱 지면서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해보면 밤 10시, 뭐 11시, 어쩔 때는 새벽 1시 이럴 때 입질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해 지면서 바로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상승이 되죠. 금방이라도 낚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찌올롱! 찌! 야, 몸통이다, 몸통! 야, 미쳐버리겠다, 이거. 자, 마이크 배터리 가는 시간에 몸통 찍고 둥둥합니다. 아, 야, 해필 또 그 시간에 이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서. 아, 찌로 몸통 둥둥둥둥 하고 있고. 참, 붕어가 사람을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아쉽다. 몸통 한번 딱 찍어줬는데. 왔구나. 빠졌구나. 아, 또. 한 마리 딱 끌었는데, 완전히 갔습니다. 아, 챔질이 살짝 늦었어요. 이게. 지가 쭉 올라오다가 살짝 떨어질 때 그때 챔질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먹이를 흡입했다가 이게 뱉을 때 그때 챔질을 한 것 같아요. 아쉽네. 자, 입질 자체가 이렇게 또 활성도가 좋을 때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쫙 올려주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계속 몸짓이라든지 살짝 툭툭 쳤다가 진짜 미세하게 찌가 살짝 움직였다가 하면서 올라온다 또. 자, 이렇게 한 방에 쭉 올려주는 게 아니라 간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게를 살짝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낚시를 할 때 보이시죠? 이런 단차. 주봉돌과 이 세벌봉돌. 입질이 없어서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흐침질이 계속 나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살짝 처음 시작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이 하부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도록 이제 붕어가 흡입을 했을 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무게 그래서 아래쪽으로 또 살짝 내려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왔구나. 딱 떨어지면서 살짝 빨았다가 쭉
벽 올리는 그런 입지. 오, 힘 쓰는 거 봐라, 그냥. 힘이 장사하네, 힘이 장사, 오늘은.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활성도가 살아난 것 같아요. 챔질하면 이렇게 차고 나가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야, 보시면 뭐, 일단 사이즈는 딱 월척급이죠, 월척급. 자, 월척급 붕어인데 힘 쓰는 건 그냥 사차급이에요, 사차급. 야, 좋다, 붕어. 오! 자, 보시면 오늘 나오는 붕어들은 정말 이뻐요. 와, 깨끗하네, 붕어가 그냥. 자, 월척이 조금 이제 넘는 그런 사이즈죠. 이런 사이즈가 뭐 챔질하고 쭉 왔다가 막 쿡쿡쿡쿡. 정말 뭐 저번 시간에 제가 향어 낚시를 했지만 이 향어에 못지않는 그런 손맛. 야, 정말 힘 좋습니다. 자, 그래도 또 이런 이쁜 붕어가 또 저에게 또 찌올린가. 이 손맛을 안겨주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봅니다. 왔구나. 야, 이제 밤낚시 시즌이 크신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계속 지켜봤을 때, 뭐,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이런 시간에 뭐, 붕어가 붙은 게 아니라 보통 10시 아니면 뭐,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 그때쯤 이제 붕어가 붙어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은 해가 지면서부터 계속 입질이 들어와요. 아마 얘네들이 입질 패턴 시간이 이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왔구나. 이야, 이게 몸통 찍고 챔질을 한 두 번 하고 나니까, 와, 이게 또 챔질 날까봐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낚시를 한다면이야 뭐 조금 더 기다리겠지만 또 촬영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조금 좀 빨리 챔질을 했어요. 이야, 힘쓰는 거 뭐 다 좋네, 다 좋아. 와, 자, 보이시나요? 이 붕어들의 힘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야, 얘네들 왜 이렇게 힘 좋지 진짜 오늘? 아, 좋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 좀 됐네요. 오, 야야야, 가만히 있어. 야야야, 가만히 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튼실한 사이즈. 그래도 찌올림이, 오, 이렇게 까부는 게 아니라 중하게 서서히 쭉 올려주는 그런 입질. 자, 이 정도 입질에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충분하죠. 자, 또 사이즈 좋은 붕어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왔구나. 자,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봤을 때 표청이죠. 표청 수온이 지금 약 한 17도 정도 나와요. 아마 예전에 벌써 한 두 달 전만 해도 14도, 15도까지 갔었는데 이 기온 차이가 한 달 뭐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도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도 뭐 17도면 그렇게 싹 좋은 온도는 아니겠죠. 뭐 수온 자체가 이제 표청 쪽에 제가 수온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낮 시간에 뭐 햇살로 인해서 이제 표청 온도로 많이 올라갔을 텐데, 야,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도가 확 살아났다? 또 이렇게 보면 붕어들의 힘쓰는 거 보면 살아난 것 같은데 또 입질을 보면 되게 그렇게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요. 이제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 이제 찌를 보면 또 가끔가다 이렇게 몸통 찍어주는 그런 입질도 많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주봉돌이죠. 주봉돌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지금 뭐 오링도 하나 추가를 했다가 이렇게 자꾸 병행을 해서 낚시를 하는데도 제가 원하는 찌올림 그런 패턴의 입질은 지금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마 조금 더 낚시를 해보고 입질 자체가 좀 짧거나 이렇게 또 멋진 찌올림이 없으면
채비를 한번 교체를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 아, 왔구나. 야, 쫄림 좋았네. 자, 보자. 아, 왜 이렇게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붕어들이. 자, 이게 김포붕어죠, 김포붕어. 야, 나와. 어, 왜 머리를 안 보여주지? 오우씨. 뭔데 힘을 이렇게 쓰는겨. 야. 자, 이게 편대라 안전벨트라 딱 찬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웅채비죠? 영웅채비를 낚시를 하다가 오늘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쏙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대를 교체를 해서 하는데 아마 편대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전벨트 그리고 입질하다가 빠져서 이제 옆구리에 걸리든지 꼬리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 얘는 정말 힘을 써도 너무 써요. 아우씨 뭐냐 너. 오 터졌다. 아, 자, 얼굴도 못 보고 터졌는데, 이곳이, 예전에, 뭐, 향어, 잉어를 방류했기 때문에, 아마 묵은, 향어나, 오래된 잉어 같으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기죠. 아, 금방 힘쓰는 게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근데 이게 얼굴을 못 보고 지금 터졌지만, 이게 보시면, 보통 이제 제가, 쓰는 채비죠. 영웅채비. 자, 영웅채비에는 이렇게, 보기가 힘드나? 자, 바늘을 여기가 있으면, 보이시나, 이렇게. 영웅채비. 있죠? 이 세별목도로 낚시를 하다가, 이제 편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핀도레가 있죠, 핀도레. 핀도레에서, 이 편대를 빼고, 바로, 세별목도만 꽂으면, 이제 영웅채비가 되고요. 이제 영웅채비로 낚시를 하다가 제가 또 편대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편대를 빼내고 이 세벨 봉돌만 체결하면 영웅채비 편대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대 낚시를 하다가 세벨 채비를 하려고 채비를 하다 보면 이 줄이 짧아지죠. 줄이 짧아지기 때문에 채비 전체를 흐려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편대나 영웅채비나 할 때 이렇게 핀도레에서 바로 뺐다가 채비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편대, 영웅채비 내가 원하는 낚시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먹구나. 아, 오늘 컨셉 잡기가 힘들어. 자, 제가 지금 편대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파고들어. 자, 컨셉 자체를 제가 좀 오늘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영웅채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 편대도 되게 약간 까부는 입질 애매모호하게 입질을 해요. 이렇게 한목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툭툭 방아를 찧는 입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질을 빼 올려주는데 흐챔질도 나고 이렇게 또 붕어도 나오기도 하는데 하부 쪽에 제가 무게를 좀 많이 줬어요. 뭐 영웅채비도 똑같겠지만 지금 3g대 초반대인데 제가 이쪽에 편대도 08 그리고 쇠벨도 08 달고 하는데 생각 외로 이게 하부 쪽에 무게를 많이 줬는데도 약간 튀는 입질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또
이 밤낚시에 지혜에게 기쁨을 안겨준 봉화입니다. 왔구나. 그래 몽토 왔구나. 자, 이런 입질이죠. 이런 입질. 자, 편대에 또 이렇게 또 예쁘게 찌를 올려주면 더할 나위 없죠. 야, 좋다. 야, 가만있어. 자, 보셨죠? 이렇게 중한 입질. 자, 오늘 제일 이쁘게 찌를 올려준 붕어입니다. 맞구나. 오, 왔구나. 어우, 쫄림 좋다. 자, 아침에 또 목재 찌올림 한수 나옵니다. 아유, 좋네. 이야, 좋다. 어휴, 채비가 쏙 빠지네. 보이시죠? 이렇게 채비가 툭 떨어질 때는 제가 이제 외바늘에 영웅채비를 하고 있고, 이제 편대를 사용하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도 아침에 제게 또 멋진 찌어올림과 손맛을 전해줘 봉어입니다. 맞구나. 그래 돌려 맞구나. 아, 제가 힘을 더 쓴 것 같아요, 붕어보다.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두 마디, 세 마디 올리다가 옆으로 살짝 끌어서. 아, 또 기다리는데 안 올리네. 낚시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낚시를 하면서 이제 마리수로 많이 낚았는데, 이 아침에도 또 붕어가 간간이 한 마리씩 나오네요. 이야.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저녁, 아침에도 지금 채비를 약간 변동을 했어요. 이 채비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또 낚시를 해도 그 변화하는 맛 아시죠? 뭐 오늘 제가 편대 낚시로 해서 붕어를 낚든지 아니면 영웅채비를 해서 붕어를 낚든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보다 또 이 변화를 주면서 또 바꿔가면서 낚시하는 것도 또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먹거나! Fishing TV.